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에서 성남시 의회 의원을 했고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자, 이 이기인 의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기인 의원은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자, 이 성남시에서 자, 이재명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에 아주 잘 아는 그래서 이재명이 특별하게 이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재명이 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김문기는 대장동을 챙기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 총책임자다. 실무 책임자다. 그리고 시의회, 그 당시 성남시의회도 이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김문기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굉장히 김문기와 이재명은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재명은 이걸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대당동 사업은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의 다른 사업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 김문기 관련해서 충돌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문기에 대해서는 도계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김문기를 제재할 수 없어서 언터처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김문기는 그게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실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특별하게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핵심 총괄 실무 담당이라고 당시 성남시 의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 나와가지고 김문기와 관련해서 자 그를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이 이기인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성남시 의원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기훈 의원은 그러면서 분당 서현지구 관련 얘기를 하던 중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 하는 말을 들은 기억도 있고 2021년 9월 달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냐 물었을 때 김 시장이 보고했다 이렇게 답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이 이재명의 이 발언은 정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두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재판이 원래는 오전 10시 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재명이 광화문에 가서 일본 오염 처리수 이걸 규탄하는 집회한다고 해서 오후 2시 반에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열린 그 재판에서 자 이재명 에 대해서 지금 이 묻고 있는데 또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지금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벌써 지난 3월 달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1심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관련된 증언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팩트 한 가지 지금까지만 드러난 걸 들어봐도 우리는 아, 이 사람 알겠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분명하게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같이 보고도 하고 자 대면 보고도 했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재판부가 질질 끄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봐주려는 재판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기인 의원은 이재명 측에서 성남시장 산하의 팀장이 많은데 그 중에 팀장급만 600명이 된다. 그래서 김 전 처장,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기인 의원은 자 김문기는 600명 팀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의 처장 중에 한 명이고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공약 사항을 잘 알고 그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실현했던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이고 김문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불체등 다수와 같다는 게 자 그게 바로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갈 때도 그때 이 김문기는 원래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이 골프를 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성남시가 그 앞에 시장에 빚이 많았는데 그걸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골프 이재명이 말하자면 외유성 비슷한 이 골프 해외 나갔는데 뉴질랜드 호주 나가지고 뭐 해외 선진 트램 교통 체계를 보고 간다 했는데 거기 가서 낚시하고 골프 치고 그야말로 놀러 간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원래 김문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김문기를 보냈다. 자, 이 정진상이가 김문기를 보냈다 하는 것도 김문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김문기하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이 셋에서 세 명이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 이유도 바로 이 이재명과 잘 알기 때문에 조를 맞춰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그때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벌써 재판 절차가 정리를 다 끝나고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하나 둘씩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기노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성남시 전역에 명함을 이재명은 70장 80만 장 돌렸다. 그런데 누가 저 아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자 이 이기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특정 소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노 의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봐도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이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도 정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도청 시절부터 비서관을 맡아서 이재명을 근거리에서 도왔다.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이재명을 돕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재명이 시장 도지사 될 때마다 공직을 얻어서 따라다녔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때 이재명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입니다 말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검찰은 김현지 보좌관이 이우종 전 경기 아트센터 사장과 통한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자, 이우종 전 사장은 세 차례 걸쳐가지고 자 김문기의 유족을 접촉한 직후에 매번 이 김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우종 전 경기 아트센터 사장이 자 김문기 유족을 계속 만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김현지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이 뭔가를 폭로하면 이재명의 거짓말 탄로날 것 같아서 숨기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현지 보좌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족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 무관하다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우정 전 사장과 유족 측 통화가 기사로 보도된 이후에 자, 이우종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궁금해하지 않았나 하는 묻는 말에도 네,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한쪽은 자,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 하는 사람은 일사천리로 계속 김문기에게 알 수밖에 없는 대면 보고 전화 받고 또 골프 치고 뭐 하여튼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자, 김문기를 모르겠다 하는 이재명 측의 증언은 이래도 모른다 저래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이걸 다 들어보면 판사가 아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계속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오늘 SBS 방송 출연 방송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021년 12월 달에 SBS에 출연해가지고 자, 이 김문기와는 아는 사이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가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는 문제 그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자,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코너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보도 제작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4, 5일 전쯤에 이재명 측에 사전 질문지를 보냈고 자 방송 전날 김문기 처장이 사망해서 방송 당일에 대본에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대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모른다. 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거짓말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공약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하는 이재명. 자, 이게 이재명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건이 또 아니었어. 정말 이제 판사도 알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이 줄줄 늘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신임 이균용 이 대법관, 대법원장이 들어가면, 임명되면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판결도 빨리 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관련된 기사를 전달할 때마다 전달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듣는 국민들이 열불이 났어. 제발 이재명 좀 안 보게 할 수 없나 이랬는데 빨리 우리 국민들이 더 화병 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빨리 마무리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창경 TV였습니다.